기술의 뭐 장인이다, 뭐 최고다 이런 걸 가지는데 그것보다도 책임감이 좀 먼저 앞서죠. 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뭐 어깨에 좋은 저기 뭐냐 어떤 모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크리스티 경매에 등록되고 2009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홍콩 보석박람회 명품관에 국내 최초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 전시를 나갔는데 홍콩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도 이렇게 세팅을 잘하느냐. 왜? 한국 사람들이 홍콩 제품을 다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기술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시회 가서 진열을 해놓고 나면 홍콩 사람들이 구경하러 되게 많이 왔어요. 업종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이렇게 기술 좋은지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한국 기술이 아마 세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김금속 공예 쪽은. 명장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하는 건 처음 상경했을 당시. 가장 고생했던 시절은 쉽게 잊히지 않나 봅니다. 서울 올라와서 첫 취직했을 때. 서울 아빠 몇 년도에 올라왔는데? 76년도. 막내 삼촌이다. 엄마가 우울해 죽길래 후덕해졌어. 근데 더 웃긴 건 엄마도 후덕해졌어. 맞아 맞아. 아빠 그때는 되게 말랐어. 갈비야 갈비.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중학교 졸업 후 홀로 상경한 16살 이상미. 화려한 보석을 만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방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 이제 들어간 이제 보석 가게였어요. 그 이 안에 이제 앞에는 보석 가게를 하고 뒤에는 이제 그 조그만 공방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은 판매사원을 적극 추천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꾸만 기술이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거기서 6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남대문 쪽으로 이제 공방만 전문으로 있는 데로. 당시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10대 때 처음 만난 친구는 이제 50대 중년 아저씨가 됐습니다. 이 자리다 그래. 76년도에 처음 일했던 공방 골목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남아있다. 공방 가까이 있던 그 옛날 추억의 맛집으로 향합니다. 몇 년 만이야? 응? 뭐 행사 없으면 얼굴 못 봐. 야, 이거 우리 옛날에 이거 진짜 쿠팡에 먹었다 진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회수시켜주면 이거 진짜 이게 최고였지 뭐. 최고였지? 옛날에 굉장히 컸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함께 걸어왔던 친구들. 이상미 씨의 명장 수여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해줬던 이들입니다. 많이 닮았어. 어? 그때는 진짜. 형제냐고. 나도 기술적으로는 이 남대문 이금방에서는 내로라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내가 봐도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친구. 단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뭐랄까. 섬세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들이 우리는 막 대충해서 개수로 여러 개를 만들고 이 친구는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이 개수가 좀 틀렸어.
기술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 고생의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그때 군인이 그러더라니까? 좀 씻고 다니라. 손톱도 지금 봐봐요. 여기 달았잖아. 다 달았잖아, 여기. 그렇죠. 이쪽으로 다 달려. 안 깎고도 달아요. 이쪽만 잘라. 이게 정말. 옛날엔 상처 가득한 손이 부끄러워 감추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혼장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줄질하면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우리 명예 최대의 가졌다. 다 돌아갔다. 영향이 있는데 피디들이 이렇게 잡으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잡을 때만 미시. 이게 항상 우리가 처음에 반지 만들어서 그 통과됐을 때 그때 그 기분으로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그 기분으로 일하면 야, 너 기술자야. 힘들고 배고픈 시절부터 지금까지 36년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해지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 출근길마다 걸어다니는 임영장. 36년간 공방 일만 한 탓에 운전을 배우지 못했답니다. 또 가까운 거리고 또 뭐 운동하는 생각으로 뭐 이걸 걸어다.